게이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한 주간 마무리하는 10월 25일 금요일 아침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같이 박수치면서 힘차게 나나 할 수 있다 외치면서 그죠? 에너지 끌어올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나나 할 수 있다! 오늘 좋은 하루 될 거다! 예야! 후! 자 힘차게 출발해 봤습니다 자 전일 특별한 뉴스 없습니다 다우존스 0.11% 하락 나스닥 0.81% 상승 반도체 지수 2.47% 상승 아, 유럽도 독일 0.58, 아, 영국도 0.8인가 이렇게 상당히 강세 보이면서 마감했어요. 자, 미국의 지금 실적 시즌인데 실적 좋게 나오는 기업, 조금 안 좋게 나오는 기업들 아, 일일이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뭐 하나 특이한 종목 정도는 테슬라가 시장에 전망치보다 엄청 높게 실적이 발표됨으로 해서 아, 급등 양상 보였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요. 아마존 실적은 좀 별로 안 좋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허실적이다. 결국은 말씀 다 드리네요. 그리고 뭐 아, PMI 지수 아, 전을 보다 조금 더 높게 나왔다. 그리고 뭐 그죠? 아, 나머지 크게 아, 신경 안 써도 될 만한 아, 지표들 서로 약간 엇갈린 정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유럽도 실적 좋게 발표하는 기업들 많아서 상당히 최근에 유럽이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마리오 주아기 ECB 총재가 이제 퇴임을 합니다. 전일 정책 금리 동결하면서 마무리 됐고요. 자 시장의 관심은 이제 또 10월 29일 30일 예정되어 있는 FOMC 정례회의에 이제 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과연 추가 금리 인하 또 시행하는지 여부 그리고 제롬 파월 의장이 이번을 마지막으로 금리 인하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발언들이 나오게 된다면 시장에 또 조금 충격은 있을 수 있는데 아마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양적 완화는 아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레포 금리를 해서 초단기 금리가 갑자기 오르는 등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미 국채를 사들여 주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 자산 매입 프로그램 지금 시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큰 맥락에서는 속도 내지는 완급을 조절하는 그런 상황은 나올지 몰라도 미국 경기 죽이니까 추가로는 이제 없다 이런 아주 강경한 매파 발언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알 수 없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뭐 3-4분기 GDP 0.4%로 발표되면서 뭐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발표 나오고 있고 그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수출이 수입 대비 좀 증가했다 뭐 그런 뉴스들 있어요. 자 오신 분들 다 반갑습니다. 지금 전일 마감한 우리나라 선물옵션 시장에서 보시면요 0.03%로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자 지금 동시효과 제가 좀 전에 봤는데요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더 예야 하이닉스 2.3 더 가고요 이 봤거든 불 좀 뿜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완전 상단에 있는 게 우리 핵심이거든요 자 일단 흥분을 가라앉히고요 흥분을 가라앉히겠습니다 자 시장에 나와 있는 뉴스들 그리고 이거 주목할 만하다 했습니다 20일 매치되는 이번 주말 지나고 난 다음에 조정 잘 받고 나면 강하게 위로 갈 수 있는 또 상황 된다 그랬습니다. 날짜 매치되는 이번 주말 보자 그랬는데 그날이 왔어요. 20일 딱 매치되면서 일단 동시효과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외국인이 그죠 매수세 좀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죠 3일 연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코스닥은 매물 좀 나왔습니다만 자 중요한 거 환율이다. 환율이 밑으로 지금 1170원대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 들어올 만한 상황 된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황은 나쁘지 않다.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닥터케이는 주식시장 나쁘게 보고 있지 않고 밑으로 급락 나오기보다는 추라이 2100 자꾸 돌파 시도 나오다가 기가 내고니 한꺼번에
쌍끌이 매수세 들어오는 순간 위로 뚫을 수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18일 상승과 18일 상승 매치 이후에 지금 추가 상승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부분들 동기간 법칙에 들어가면 설명해 놨으니까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죠? 여기 33일은 여기 넘었습니다. 표가 안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 닥터K가 제시하는 지지장의 기준을 해서 오늘 여기 고점 있죠. 2093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그리고 마지노선 정도로 전일 저점 내지는 여기 2080 정도 안 무너뜨리면 양호하다. 여기 안 무너뜨리면 가장 양호하겠죠. 현재 동시효과 한번 잠깐 챙겨보자면요. 와우, 이거 진짜입니까? 코스피 1.2%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0.03. 와, 하이닉스 불을 뿜어요. 하이닉스 불을 뿜습니다. 기아차 불을 뿜어요. 야, 일단 계정 대봐야 알겠습니다만 나쁘지 않다. 자, 수연님, 미희님, 로즈님, 필승님, 생존, 에듀님, 혜영, 빈츠님 반갑습니다. 오늘 느낌이 좋은데 일단 그죠? 상쾌하게 출발한 겁니다. 어저께 12시 반까지 우리 또 방송도 했었고요. 그죠? 밤 새도록 잠 못 잤습니다. 문제예요. 그죠? 자, 뭐 딴 게 걱정이 돼서 못 잔 게 아니라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뭐 하다 보니 잠을 많이 설쳤는데 하이닉스 3% 갑니다. 방송에 어저께 올려놨습니다. 과연 실적과 주가가 상관관계 믿을 만한가? 이거 하이닉스에 대해서 방송했거든요. 하이닉스 전년 동기 대비해서 93% 실적 안 좋다며. 근데 왜 올라가는 겁니까? 그죠? 그 이야기 한마디 말씀드렸고요. 순환매 예상된다. 삼성전자, 와, 더가 좋은 거죠. 하이닉스 여기 20일 돌파하는 강한 상승세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요. 자, 여기 전고점 뚫어버리면 그냥 홀딩합니다. 쉽게 안 던져요. 여러분들 상황 봐서 예전과 상황이 좀 다르다 이겁니다. 어떤 상황이 다르다? 시장 판단. 예전에 여기 아주 흔들림 심하고 시장이 아주 위험하던 구간과 구간이 다르다 이겁니다. 이제 뚫고 올라가면 완전 햇빛이 보이는 거거든요. 하락 추세 돌려내는 그런 초입이기 때문에 쉽게 안 던져요. 왜? 주도주가 랠리하면서 가야 되거든요. 그 주도주 뭐다?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기아차, 카카오, 그죠? KMW 주도주, 요거 현대 엘리베이터는 주도주다 이야기 안 할게요. 자, 그러한 주도주 위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쉽게 던지면 안 돼요. 일단 상황 보고 강하게 돌파하고 위에서 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상황 봐가면서 포트폴리오 조절할 텐데요. 일단은 겁내서 던지고 조정권이다. 너무 강하게 던지는 상황 없을 거다 라고 먼저 말씀드리면서 장 개장 상황 지켜보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실적 안 좋다 했는데 기관에 쌍끌이 들어왔습니다. 기아차도 쌍끌이 들어왔어요. 카카오도 쌍끌이 들어왔어. 우리 가지고 있는 거 다 쌍끌이야. 다 쌍끌이, 그죠? No problem. 시장 시작했습니다. 자, 하이닉스 2.5 간다. 예야. 주력이에요. 야, 진짜 16% 먹고 다시 들어가고 조금, 그죠? 시장이 지지부진하니까 같이 좀 지지부진했는데 드디어 저 여러분들 마음고생 뭐 되게 심하게는 안 했겠습니다만 이제 조금 기다린 보람이 오네요. 갑니다. 쫄아서 다 던지자 그랬습니까? 4.4% 두드려 맞는 날, 아, 끝장났어요. 던지자 그랬습니까? 넣으라 그랬습니다. 현대엘리베이 간에 어저께도 매수 의견 드렸고요. 그저께도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투매 뇌동매매, 아이고야 큰일 나는가 보다 하고 다 던졌거든요. 그죠? 투매입니다. 기아차 간에 예야. 엔진 결함 부분 걱정을 싹 지워버리는
아, 강한 실적 발표 바라던 겁니다. 나쁘지 않을 거다 말씀드렸어요. HLB 무섭다 했는데 뭐가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2% 빠지는데 자 바이오 전부 다 낙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조심해라고 조심해라고 며칠째 이야기했어요. 어저께나 그저께 꼭대기에서 물린 사람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된다 그랬어요. 분명히 방송 돌려보십시오. 계속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됩니다. 위에서 꼭다리에서 물리면 안 돼요. 꼭다리에서 물리면 안 돼요. 노래 불렀습니다. 닥터K의 의견을 좀 잘 받아 들으신 분들은 소나기는 잘 피해 나가겠죠. KMW가 조금 흔들림이 있네. 그죠? 그나마 뭐 나머지 셀트는 여기서 매수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매도 여기서 매수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기아차 위로 날랐어. 카카오 던진다 그랬습니까? 안 던져요. 안 던집니다. 양호. KMW가 조정권 맞긴 맞아요. 조정권 맞긴 맞는데 반등도 한번 나올 수 있다 싶어 조금 다시 배팅 들어갔는데 조금 시원찮네요. 크게 걱정은 안 합니다. 여기 안 깨면 최고 좋아요. 야, 이거 뭐 띄웠다 또 밀어버리냐. 야, 참. 자,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는 거 일단 좋은 겁니다. 자 KMW 대본 끌어 땡기죠. 이거 코스닥이기도 하고 이거 조금 등락은 있어요. 그죠? 속도감 좀 있습니다. 초보자들은 조금 대응하기가 쉽진 않아요. 왔다갔다 흔들흔들 많이 하기 때문에 단타 매매 많이 안 해본 사람 지금 조금 위험한 구간은 맞아요. 비교적 고점 부위이기 때문에 60일 안 깨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60일 안 깨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비실비실하면 좀 곤란하는데 오늘 강하게 위로 좀 가줘야 되는데 어저께는 괜찮았는데 그죠? 지금 방송 연결이 잘 되고 있습니까? 모니터 하는 게 좀 쉬운잖아요. 셀트리온 242평 뚫고 과매수권에 거래량 터졌다. 야, KMW 왜 이래 이거. 와, 4.6이 빠져.
뭐야 참. MSCI 지수 편출입 뉴스 정도 말고는 없거든요. 땡기거든요. 에드님 있으면 이거 사놓아요. 단타 치세요. 에드님, 단타 치세요. 여기 깨지면 조금 줄인다 생각하고 지금 사놓아요. 다른 사람 하지 마시고. 쭉 올라가, 여기 위에 올라가, 헤딩 내지는 적당히 먹으면 여기 안에서 그냥 끊고 나오세요. 단타 가능. 단타 가능. 62,000원 밑으로 깨지면 뭐좀 줄이든 하시고. 그죠? 이거 좀 과해요. 이거 지금. 저기 단타 선수거든요. 아유. HLB 생명과학 199% 먹은 선수입니다. 믿고 있습니다. 깨지면 던지겠지. 그죠? 사놓고 이거 쭉 당겨 올리면 그냥 가만 앉아가지고 1, 20분 안에 4% 이상 수익 날수 있습니다. 실시. 아유, 짜증나. 하루에 한번 돌아가면서 말썽 부리는 게 나오네. 자, 일단, 단기 저항권까지 왔습니다만, 갭으로 20일 돌파하면서 그냥 끝내주게 뛰었거든요. 안 쫍니다. 안 쫄아요. 들고 갈랍니다. 그죠? 자, 기아차. 기아차가 이제 여기 저항권인데, 여기 저항권을 얼마나 이제 잘 돌파하는지가 이제 중요한데, 조금 더 지켜볼랍니다. 뭐 급하게 던지지 않는다. 장 초반에 말씀드렸어요. 카카오. 그죠? 전일 약간 비실비실한다고 던진다 그랬습니까? No. 더 치고 가면 양호하니까. 자, 현대엘리베이. 야, 근데 이거 KMW 이거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특별한 거 없어요. MSCI 신라젠 빼고 KMW 넣을 듯. 그죠? 정기 변경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데 편출입 종목. 단타 칠했는데 성공한지 실패한지 한번 볼게요. 이상하다 그랬거든요. 한 여기 정도 가격이죠. 63,300원 정도. 올라가면 성공입니다. 비정상적이에요. 성공할 가능성 더 있네.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냥 지켜봅니다. 자,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439억 매수 들어오고요. 기관이 같이 좀 들어와 줘야 되는데 계속 매도 나옵니다. 참 대승적인 판단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럴 때 한번 유리 빵 쏘아주면 같이
올라가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나라가 뭐 되게 좋지 않아요? 아시아의 갑은 대만입니다. 대만. 보시자면요. 일본도 지금 여기 상황 괜찮죠? 대만 끝내줍니다. 그죠? 우리나라 뭡니까 도대체? 기관이 그렇게 배짱이 없나? 아, 좀 같이 사줘야 여기를 뚫고 올라갈 텐데, 뭐 되게 많이 꼭대기입니까? 꼭대기입니까? 아니, 이렇게 많이 빠졌고, 이제 뭐 돌아설 만하면 같이 쏘아줘야 위로 올라갈 텐데, 참, 무슨 어중인지, 무슨 의중인지 진짜 모르겠어요. 일단 선물 매수세 전환 하면서 한번 휘청 출렁거렸던 거, 일단 다시 리바운드 나오려고 폼 잡고 있어요. 그동안 방만하게 운용했던 펀드라든지, 그죠? 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반성해야 됩니다. 그죠? 연기금, 주식에가 수익 많이 냈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봤습니까? 엉뚱하게 거수기 역할만 하면서, 그죠? 몇천억씩 그냥 갖다 버리고, 그게 자기들 돈인가? 우리 돈인데, 그죠? 그리고, 있죠? 펀드 환매 못 해주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말로는 연기라는데 혹시 못 해주겠다 말밖에 더 됩니까? 수수료는 연락에 떼가면서 다들 그죠? 아이 자 사자마자 1% 이상 먹어갑니다. 단타 이렇게 치는 거예요. KMW 사라 그랬습니다. 좀 전에 단타 딴섬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KMW가 대장 중에 대장인데, 그죠? 시총 4위 아닙니까? 4위. 자,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십시오. 제 의견 듣고 하이닉스 샀던 분들 손실 한 분도 없습니다. 한 분도 없어요. 기아차는 조금 있을 수 있으나 추가 매수 의견 이런 거잘 받아들였다면 없습니다. 없어요, 이제. KMW는 좀 마이너스네요. HLB도 현대리베이도 마이너스입니다. 가다 밀리면 안 되는데, 가다 밀리면 곤란해요. 아, 근데 어디 KMW 왜 저러지? 검색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증권사, 저 검색은 순 광고만 올라오고 잘 나오도 안 해요. 아이고. 여러분들, 그 뉴스, 다 뉴스 아닙니다. 읽어보면 광고 천지예요, 광고 천지. 현재 뭐 뉴스도 나온 건 없습니다. 현재 빠져서 시작하고 있다. 그걸 뉴스라고 내놨습니까? 참. 아휴, 눈 뜨고 있으면 그거 누가 몰라요? 마이너스 5%로 시작인지 뭐 때문에 빠졌다 정도는 제시해 줘야 될거 아닙니까? 뉴스가. 아휴, 에드님 추가, 에드님 단타 추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한번 사놓고 두번 사놨어요. 빠지면 손실입니다. 올라가면 먹는 거예요. 그게 답니다. 주식이. 주식이 뭐 거창할 것 같아요? 너무 가볍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선물 옵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잃는 거 아니면 버는 거, 그게 뭐 간단하게 주식과 선물 옵션 투자입니다. 재테크, 말 좋은 이야기인데,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때까지 매매했습니다. 먹는 거 아니면 잃는 겁니다. 그게 간단해요. 그러면 도박하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길 수 있는 기준을 잡아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길 수 있을까, 그거 연구하는 게 공부, 주식 공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렴합니까? 보장 안 해서 저렴합니까? 와우. 폰이 아니게 이게 단타 지금, 그죠? 단타 승부가 들어갔네. 죄송합니다. 삼성전자 일단 저희 저점 정도 안 무너뜨리고 있으니까 양호. 좀 내립니다. 전 요거 보이니까.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 훨씬 강하죠. 어저께 던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초반에. 그게 순환매, 오늘 방송에 올라가 있을 겁니다. 아침에 올라가 있으니까 보십시오.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놨으니까. 2.8 갑니다. 하이닉스. 매도할까요? 익절할까요? 노우라 그랬습니다. 저는. 기아차 조금 위에서 밀리네요. 저것이 추세의 차이입니다. 추세의 차이. 자, 하이닉스는 추세를 다 돌려냈거든요. 물론 볼린지밴드 상단과 여기 전고점 때문에 조금 출렁거릴 수 있다는 거 그냥 패스합니다. 잔파도 그러는데요. 외국계 많이 들어옵니다. 기아차는 여기 헤딩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밀리는 겁니다. 근데 쉽게 안 던져요.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안 던집니다. 외국계 매수세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기아차도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갑자기 어제부터 매수세 들어와. 2.7% 올랐다. 공주님. 댓글에다 나중에 남겨놓으세요. 녹방에. 제가 오빠일 것 같은데, 아니면 뭐, 말고요. 제가 50이니까. 오빠 때문에, K 오빠 때문에, 먹었어요. 이렇게 올려놓으십시오. 언제 팔까요? 들고 가세요. 아침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시장 올라갈 것 같은데 뭐하러 던집니까? 그냥 들고 가세요. 누나? 참. 알겠어요. 안 던집니다. 하이닉스, 삼성전자 미리 여기서 조정 좀 받고 있고, 그죠? 밑에 조금 쳐져야 삼성전자 매력적인 구간이기 때문에, 이거 주식 좀 아는 사람 치고 여기서 삼성전자 잘안 들어갑니다. 그죠? 은봉이 크게 밀렸는데, 그죠? 오늘도 외국계 팔고 있네. 이거 차익 실현 좀 하고 뭐 들어온다? 하이닉스 들어오다 그랬습니다. 퍼펙트. 공주님. 야, 이름도 죽이네, 공주님. 야. Yo, princess. 그 다음 영어로 하려니까 힘드네요. 좋아요 눌렀습니까? 좋아요 눌러놓으십시오. 아, 좀 전에 머릿속에 한 절반까지 그 단어를 떠올리다가 그냥 포기했습니다. Are you put the, nice? 아이고, 아이콘? 이런 완전 콩글리시네. 그죠? 영어 잘하는 분 누가 한번 올려봐요. 어떤 게 맞는 건지. 아휴, 참. 딴게 아니라 KMW 죽으면 잘 가면 기분 좋게 그냥 예예 하고 난리 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뭐 단타 성공하려고 폼을 잡고 있습니다만, 아, 짜증나네요.
짜증납니다. 아직까지 실패 아닙니다. 단타 추가 추가해서 아직까지 성공이에요. 이거 휙 올라가면 그냥 사자마자 3% 4% 그냥 먹는 거예요. 그게 단타입니다. 깨지면 짧게 1, 2% 그냥 깨지고 나오는 것. 자, LGU 플러스도 지금 추천드렸고 뭐 그만 합니다. 통신주 U 플러스가 돌아서고 있거든요. 한번 딱 치우고 가면 14,900원까지 갈 수 있다 생각하고 적당히 담아놨어요. 셀트리온 아까 질문 주셨죠. 하방이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빈츠님 그죠? 조정권 아닌가요? 이렇게 아시겠죠? 우리 빈츠님한테는 되게 부드럽죠? 그죠? 왜냐하면 이렇게 교감하는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저한테 사랑을 보내주고 있는 걸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부드러워지지. 하방 아닌가요? 이렇게 표현한 것보다는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권력이라 판단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던지라고도 이야기했고요. 그죠? 여기 깨지면 던져야 되는 20만원 깨지면 던져야 되는 권력이 됐고 여기서 다시 사놓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여기 그리고 여기 한 번 더 사놓으라 그랬습니다. 사놓 하자마자 그냥 바로 올라갑니다. 그죠? 여기서 사놓은 분은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 그렇다면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조정 받을 수 있다 생각하시고 조금 짧게 대응하시는 분은 19만 5천원 깨지면 좀 흔들흔들 하니까 일부 줄이시고요. 조금 더 길게 들고 가겠다 하시는 분은 18만 8천원 권역이 정도 안 무너뜨리면 홀딩 가능.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5일선 이탈 안 하면 좀 더 들고 가볼 만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공식적으로 매수 의견은 조금 더 조정 받으면 드리고 싶다. 이건 단타 가능한 사람들한테 드리는 시그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 많이 갖고 계신 분이나 단타 좀 할 줄 아는 분이나 장중 내내 케어 받고 싶으신 분은 닥터케어와 함께 하시라니까요.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잠깐 이야기 얼마에서 얼마에 팔아 하고 끝 아닙니다. 하루 종일 올려드려요. 하루 종일. 그죠? 계속 장 케어하면서 시장상 공부하는 주식 아카데미입니다. 말 그대로. 수익은 덤이고요. 그죠? 공부하고 싶으신 분, 닥터K의 케어 받고 싶으신 분 함께 하시죠. 여러분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 여기 계시네. 그죠? 회비 50만원인데요. 시장에서 한번 삐끄덕하면 내가 어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지 여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한테 부담되는지 안 되는 금액인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 전에 검증해 보시고요. 모든 생방송이 다 녹화 올라가 있으니까요. 깨지는 종목도 있습니다. 과연 버는 게 많은지 깨지는 게 많은지 그거 판단해 보시면 될 거 아닙니까? 누구처럼 사면 30배 간다 이런 역같은 소리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 현혹시키고 말이야 최고 싫어해요. 최고 싫어합니다. 그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신은 있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죠. 이 정도는 몰라도 10분 안에 고수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빨리 서둘러라. 안 사면 물량 없다. 아이고 잡주만 골라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죠? 화나요 그런 거 됐고요. 괜히 뭐 이야기 더 할 필요 없습니다. 회원 가입하시려면요 톡 있죠 톡. 여기 방송해 보시면 근상님 계속 지켜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믿을만한지 안한지는 한번 지켜보셨을 테고 핸드폰으로 보신다면 세모였어요. 그거 누르시면 밑에 링크 걸립니다. 여기 그죠? 다음 카페 들어가가지고 한번 지켜보시고 저한테 이 카톡 누르면 저하고 연결됩니다. 여기 안에 보면 계좌번호도 있고 송금하시고 저한테 연락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분도 계십니다. 물려있는 거 해결 좀 하고 가입하겠다. 오셔서 물린 거 해결하십시오. 말장난 아닙니다. 물린 거 해결하는 것도 코치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언제쯤 던지면 더 좋다, 아니면 지금 당장 던져야 된다, 이런 것도 있고, 내가 비중이 크게 되게 크진 않은데 공부한다 생각하고 오십시오. 공부. 학원 가면 학원비 3-40만 안 합니까? 그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그런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억단이 넘어가죠. 내 운영자금이 억단이 넘어가면 고민할 이유 하나도 없다 생각하고요. 그 밑에 3-4천만원만 돼도 공부 개념으로, 그죠? 가입해서 같이 하시면 돼요. 잘 알려드릴게요. 아, 근데 KMW 왜 이렇지? 나머지는 뭐 양호합니다. 나머지는 뭐 크게 던질 것도 없고요. 그냥 들고 가면 되고요. 참, 기아차. 어차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뭐 잽싸게 던지고 나오고 할 상황 아니니까 그냥 들고 갑니다. 시장이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밀리는데 외국인 선물은 사고 있다, 그죠? 그럼 뭐라고 말씀드렸죠? 세게, 그죠? 이건 좀 이상한데 현재 판단을 좀 해봐야 돼요. 아,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강하게 사놓는 게 아니라 외국인이 그냥 밑에 던지는 개인들 있죠, 개인들. 그죠? 개인들 던지는 거 그냥 살살 받아만 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평소하고 조금 다른 모양이죠. 외국인 사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98%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닥터케이 주식시장 초보 탈출 팁 10. 우리나라 주식시장 외국인 선물이 98% 자주 유지한다. 그 2% 정도에 해당하는 겁니다. 빈츠님 아시겠죠? 평소하고 좀 다르죠? 그죠? 확 미는데, 그죠? 외국인 선물 사고 있네? 나쁘지 않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까지 밀었으면 이제 반등 돼야 돼요. 반등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더 밀리면 곤란해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반등 한번 나와줘야 됩니다. 좋은 거 반, 안 좋은 거 반 정도네요. 갭 상승했으면 강하게 치고 가야 되는데 밀린 거, 안 좋은 거. 기관이 참, 다른 소리를 한마디 하고 싶은데 팔고 있는 거, 그죠? 외국인 매수하는 건 좋은 거. 이제 지지고 났으니까 반등 좀 해야 돼요. 자, 코스닥은 계속 기관 외국인 좀 팝니다. 매도세 계속 나오고 있고 0.09, 0.47 하락 중입니다. 포트폴리오 별 무리 없으니까 다 홀딩할 겁니다. 자, 양대 시장 다 갭 상승 이후에 좀 밀렸는데 지지권까지 왔어요. 지지해야 됩니다. 프로그램 매도세 출해되고 있습니다. 550억 코스피, 코스닥 180억 매도. 바이오 잘 갑니까? 바이오 잘 갑니까? 조심해라 그랬어, 분명히. 박살납니다, 박살나. 여기에서 여기까지 30% 갭입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폭이 확인시켜 드릴까? 18% 올랐다가, 그죠? 저가에 14% 많이 났어, 아닙니까? 32% 갭이, 이 폭이 32%라고요. 그죠? 앤디포스. 와우, 틀고 가는 거지 뭐 볼거 뭐 했습니까? 필승님 지금 들어와 계십니까? 야, 제가 진짜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잘 되시기를 기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정말
와우, 대박. 이거 좀 물려 있지 않습니까? 와우. 거리 터지고 있어요. 이게 잘 돼야 돼요, 이분이. 19%. 참. 와, 죽인다. 필수님이 안 들어와 계신가? 아, 들어와 계시네. 와, 죽인다. 다행이에요. 이거 봐야 되겠어. 삼성전자 안 들고 있으니까 이거 컨트롤 해야지. 자, 본인이 마음속으로 정하십시오. 이거 진짜 제가 잘못하면 진짜 돌 맞기 때문에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그냥 본인이 선택하십시오. 뭔가 하면요. 완전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정석적으로는 던질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정석적으로 이 상한가 가겠는데 정석적으로 전혀 던질 필요 없어요. 장대 양봉에 거래량 서고요. 이평선 모든 이평선 다한 방에 뛰어넘어요. 다만 이러한 상황만 조심하십시오. 강하게 치고 가면 치고 갈수록 일단 홀딩. 이 미쳤기 때문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날 만약 갭 상승해서 팍 쳐진다든지 하면 조금씩 청산하십시오. 수시로 물어봐요, 수시로. 아시겠죠? 저 원망 안 하신다 했습니다, 분명히. 보인 대로만 이야기해드릴게. 야, 씨, KMW는 단타 실패 가능 권유 왔습니다. 와, 이거 뉴스 뭐 나오지? 앤디포스. 뉴스라고 그냥 몇 프로 오르고 있다 이것만 올려주면 그게 무슨 뉴스입니까? 참 불만스러워요 저. 그죠? 오늘 좀 두들거리죠? 야, KFW 저건 뭐야 진짜. 이거 궁금한데 뉴스가 전혀 안 나오니까 제가 그래요. 좀 짜증납니다 지금. 6.4. 뭐요? 앤디포스로 산다고요? 사지 마세요. 사지 마시라니까. 설록하면 여기서 사야지, 여기서. 올라갔는데, 뭐, 많이 빠져서 안 좋고요. 조금 밀렸을 때 사면, 전부 다 밀려서 안 좋고 그렇습니다. 추가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제 의견은 그래요. 듣고 있으니까 따로 안 남길게요. 기아차 대본 털어올립니다. 뭐라고 그랬다고요? 시장 반등 구간이라 했습니다. 반등하네요. 반등 구간이라 했습니다. 이런 거 맞추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고 계셨잖아, 계속. 와, 큰일 났어 했습니까? 외국인 선물이 사고 있네. 그냥 밑으로 패는 데다가 그냥 싹싹싹싹 대주고 있네. 별로 걱정할 거 없습니다. 딱 그랬습니다. 반등하네요. 다행이에요. 이러한 것들은 선물 옵션을 제가 14년 했기 때문에 흐름을 잘 간파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잘안 돼요. 잘안 됩니다. 왜? 실제로 안 해본 사람 몰라요. 그 상황을. 그죠? 그래서 테레비에 나오는, 그죠? 몇년차 되지도 않은 주임이 나와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저는 귀에 크게 귀담아 안 듣습니다. 왜?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하는 이야기 하고 있네. 이렇게 딱 생각하기 때문에. 그죠? 오래됐다고 또 표현이 거칠어지는데 장땡도 아니에요. 말로만 나불나불 행가하고 실제로 매매를 20년씩 이렇게 행가하고 다르거든요.
죄송합니다. 좀 거칠죠? 좀 짜증나서 그래. 여러 가지 면에서 빠져서 짜증난 게 아니라 뉴스라고 올린 것들은 몇 프로 빠지고 있네. 그게 무슨 뉴스냐? 이 말이죠. 그죠? 물론 모를 수도 있고 그냥 단순하게 매매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도 있어요. 그런데 평소에 생각하던 걸 같이 좀 섞어서 이야기하니까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짜증 섞인 목소리 들려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필승님은 이거 상한가 가는지 잘 지켜보십시오. 상한가도 갈 수 있겠네. 사람이 거래량 폭증이거든요. 평소보다 거래량 몇 배 썼는가 볼게요. 46만 주 거래되던 게 380만 주 아닙니까? 그죠? 몇 배입니까? 한 8배 됩니까? 40배면 뭐 그 정도. 그죠?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윗골이 세게 달면 세게 달수록 안 좋다. 그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바라건대 막 쭉 치고 가서 상가 가버려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게요. 여기 그죠? 여기 오일선 안 깨야 돼. 여기 안 깨고 이렇게 조금 움직이다 팍 드치고 가야 돼요. 여기 푹 무너지고 하면 별로 안 좋습니다. 공부했을 거 아닙니까? 여기 푹 무너지면 뭡니까? 거기까지 딱 말씀드려 놓을게요. 그래도 주력으로 가지고 있는 하이닉스 올라가고 하니까 필승님 마음이 어제보다 훨씬 좋죠? 셀트리온 올라가는 거 놓치고 아 죽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하이닉스나 이런 애들 있으니까 마음 그렇게 먹으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마음 먹으셔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하이닉스 추가 매수행 올라가면 그죠? 셀트리온만큼 투자가 먹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똑같이 돈 줘요. 올라간 폭만큼. 셀트리온은 더블로 주고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 셀트리온 너무 좋아해서 그런 마음들 가지신 분들 많이 계신데 똑같다고요. 셀트리온도 할만할 때 들어가시고 던질만할 때 던지고 나오고 또다시 할만할 때 다시 들어가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른 분들도요. 야, 참. 그래도 운이 필승님한테 조금 따라주는 모양입니다. 운이라 해서 기분 나쁩니까? 운 맞아요. 이거 죽는 모습이거든요. 이 죽는 모습이에요. 와, 근데 한 방에 날아갑니다. 아직도 뉴스는 없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죠? 여기 상황에서는 갭 상승했다 팍 밀렸죠. 그리고 돌았습니다. 오늘은 갭 상승하고 밀리는 척하다 안 밀려. 안 밀립니다. 적당히 와리까리 하다가 그냥 한 번 더 치고 가면 벨이 굿입니다. 지금 저항대는 맞아요. 그죠? 하이닉스가 저항대는 맞는데 이렇게 은봉으로 크게 안 밀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나 가겠어. 이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누가? 외국인이. 누가? 기관이. 그죠? 뭐 사야 되겠습니까?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니고는. 그죠?
포트 운용이 안 된다니까요. 그거 빼고 다른 종목으로 사가지고 올린다고요? 힘들 겁니다. 그죠? 시장을 위로 본다면 하이닉스 들어옵니다. 그래서 안 던지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위로 한번 빵 키우고 가면 이게 올라갈 거거든요. 그죠? 여러분들 혹시 방송 오늘 잘 들려요? 저 모니터 하는 건 자꾸 조금 버퍼링 생기는 걸로 보이는데 잘 들린다. 무난하다. 1번 눌러 예의야. 아니다. 좀 오늘 끊기고 별론 것 같다. 2번. 적극적으로 좀 눌러주세요. 제가 그래 판단이 되죠. 그죠? 뭐 누르라 그러면 적극적으로 좀 해주십시오. 그게 안 힘들면. 기아차. 저항권에 일단 왔어요. 괜찮다. 잠깐만 좀 그런 모양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추세가 여기는 깨져버리니까 여기 저항 지금 아주 크게 맞고 있는 거고요. 그죠? 볼륨도 좀 다르긴 합니다만 시총의 볼륨이나 시장에서 차지하는 지위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 가장 큰 거 하나 중에는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평선 여기 앞에 물론 전고점 있습니다만 이평선 다 뚫었거든요. 비교적 잘 버티고 있는 겁니다. 들고 갈 겁니다. 던질 거 없어요. 카카오 들고 갑니다. 빈츠님 돈 있어요. 1차 매수 빈츠님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쳐져도 2차 3차 하면 별 문제 없어요. 사고 싶으면 사세요.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손가락 빠는 수도 생기겠습니다. 돈 있으면 사세요. 내려오면 2차 3차 산다 그랬습니다. 20일 안 무너뜨리면 별 문제 없어요. 여기 슬슬슬슬 기다가 붕 뜨고 가는 경우 생길 수 있습니다. 빈츠님 돈 있다 없다만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다 없다만 일단 공부 차원인지 아니면 땡겨 올라오면 땡겨 올 수 있다. 그런 거 잘 알려주셔야 제가 리딩하는데 많이 도움됩니다. 자, 현대엘리베이는 여기 올선 강하게 뚫어야 8만원권까지 다시 갈 수 있습니다. 없다 그럼 보고 계십시오. 다른 종목 교체할 때 가지고 있는 것 교체할 때 전략 참고를 하십시오. 몸 좀 괜찮으세요? 어제 사진 보니까 눈이 좀 헬쓱하긴 하더라. 아이 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뭐 갖고 있는지 다 적어놨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괜찮으면 점심때 맛있는 거 좀 드시면서 원기 회복 좀 하십시오. 죽을 드시든 삼계탕을 드시든 그죠? 와 이거 다음 달 8일날 발표하는 MSCI 편출입 시간 좀 남았잖아. 왜 7%나 빠지지?
아까 단타 실패입니다. 아까 여기서 하라는 단타는 실패예요. 외국계 매도가 지금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바이오주 낙폭, 전일에 이어서 추가 낙폭 나오고요. 자, 하이닉스는 추가 상승, 기대해 볼수 있겠고, 나머지는 뭐 비교적 다 양호한데,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돌아가면서 하나씩 애매기니까, 되게 짜증나네요. 자, 필승님, 현재까지는 비교적 양호하게 엔디포스 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던질 필요 없습니다. 은봉 크게 방방 한 두세 개 떨어지고 하면 좀 줄이십시오. 미련 따위 버리시고요. 은봉 크게 방방 막 무너지기 시작하면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던지십시오. 아시겠죠? 환율 조금 오른 상태고요. 자, 일본은 또 상승입니다. 와, 일본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아까 짜증나는 그런 상황들 중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요. 우리나라 기관이 무슨 생각하고 있냐? 이런 게 짜증 속에 포함되어 있다 이겁니다. 아니, 다른 나라 비슷한 상황이 말도 안 해요. 그죠? 뭐, 일본은 경기 되게 좋은 나라입니까? 잃어버린 20년이 어쩌고저쩌고 한 나라 아닙니까? 그죠? 물론 좀 다르기도 합니다만, 아까 대만 보여드렸죠? 우리나라 기관들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있냐? 여기서 좀 강하게 같이 좀 사주면서 한번 랠리도 한번 가져오면 좋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좀 남아 있습니다. KM 좀 샀다. 자, 하시고요. 시장 상황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죠? 흔들림 좀 있는 와중에 외국인 선물이 들어오고 있고 거래소에서 매수세 들어오는 건 좋은데 코스닥을 조금 조정을 시키고 있는 중인데 그 안에는 야, HLB 이거 빠지는 거 봐. 그죠? 이거 빠지는 거 보십시오. 큰일 난다 그랬어. 제가 분명히. 그죠? 그죠?
같이 하실 때 이런 거 잡아드리는 것도 수익 나는 거 못지않게 내 자본금 그죠? 잘 지키는데 도와주는 거니까 같이 하실 분들을 한번 고려해 보시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야, KMW 이거 왜 이래 많이 빠져? 로즈님, 아까는 여기 끌어 땡겨 올리니까 단타 한번 쳐보겠다고 들어갔는데, 언제 샀는지 몰라도 지금 산건 별로 잘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산건 별로 잘하는 거 아니에요.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아까 여기하고는 좀 달라요. 땡겨 올리기 때문에 요렇게 올라가는 단타 먹으러 들어간 건데, 밑으로 쳐지면 안 좋은 겁니다. 저점, 시초가, 저점, 시초가 대비해서 저점 찍었던 거 깨지고 있기 때문에 안 좋은 겁니다. 매도를 고려해야 되는데 사는 거 별로 잘한 거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필승님은 앤디 포스만 집중하세요. 아까보다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마감해야 되는데 마감 멘트가 잘안 나오네. 그죠? 의인이여 쏘고 아까 샀다. 아, 여기 살할때산 모양이죠. 자, 하이닉스를 강하게 사주고 삼성전기를 강하게 IT 전기전자에서 상승시키면서 현재 코스피 지수 0.07% 상승 중, 삼성전자도 전일 하락폭 만회하는 정도 수준 나오고 있고요. 자동차도 기아차가 상승세, 현대차도 실적 발표 불확실성 해소되고 나니 SK하이닉스하고 같이 동반 상승하고 있는 중이고요. 조선주도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건설주 안 좋아요. 건설주 이야기 한적한 번도 없는 거 아시죠? GDP 발표 나올 때 건설 부분 되게 안 좋다. 그렇게 발표도 나왔습니다. 건설 부분 좋을 게 없습니다. 자, 신세계 호텔 신라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 포스코 어쩌고저쩌고 하던데 5% 가까이 두드려 맞고 있습니다. 철강주 한 번도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자, 나머지는 그만한데 코스닥에서 바이오 핵폭탄 두드려 맞고 있습니다. 10% HLB 10% 마이너스, 신라젠 7% 마이너스, 헬릭스미스 4% 마이너스, ABL 바이오 5% 마이너스, HLB 생명과학 5% 마이너스. 조심하라, 조심하라. 이야기 들었으면 저런 폭탄 안 두드려 맞습니다. 자, 5G도 상당히 낙폭 좀 있습니다. KMW 8%대, RFHIC 4%대, 지금 5G 쪽으로 강하게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기관 외국인 차익 매도 물량 좀 나오는 것 같다. 일단 이런 판단 들어요. 그에 비하면 휴대폰 부품, 아이폰 11이 오늘부터 아마 출시된다. 그리고 21일부터 폴드볼폰, 삼성 폴드폰 이제 판매 개시. 이런 호재들 때문에 휴대폰 부품 관련주들 상당히 괜찮은 흐름 보이고 있고, 지금 현재에서는 휴대폰 부품주가 최고 괜찮은 테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최근의 흐름 우상향 잘 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 동진 세미캠, 썰브레인 상승세. 특히 동진 세미캠 강하게 상승하고 있네요. 6%대. 자, 공장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도 오늘 조금 강세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 레벨 있는 애들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같이 현대차, 기아차와 함께. 그동안 좀 쉬어졌던 인터넷 결제, 핀테크 관련 NHN 한국 사이버 결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남북 경협 반반입니다. 반반. 자, 포트폴리오 나머지 괜찮은 편인데, KMW 오늘 갑자기 급락이 나오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조금 아직까지 파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좀 기다려 봐야 되겠고요. 나머지는 양호입니다. 나머지 양호니까 홀딩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죠. 아직까지 원인을 잘 파악을 할수 없습니다. 원인을 잘 파악할 수 없는데, KMW 하락의 이유는 좀 이따 찾아보기로 하고요. 5G 단을 차익 실현을 하긴 하는데 너무 세게 때려요. 이거를 지금. 그래서 추이 잘좀 지켜봐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양대 시장 저항권에서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는 코스피. 나머지 기간은 계속 자꾸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 3일째 매도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도 지속적으로 외국인 기관은 매도세 나오고 있고, 기관 외국인 이틀째 매도세 나오는데, 그 물량 안에는 바이오주들 차익 실현 물량 상당히 있다. 그리고 5G 차익 물량도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안 누르고 보고 계신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모든 알림 종모양 딸랑딸랑 수신 설정해 놓으시면 방송 실시간 방송 시청하시기 좋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광고 나올 때 스킵하지 말고 좀 봐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천 방송 오늘 아침에 두개 올려놓은 거 있는데요. 그거 한번 공부 한번 해 보시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닥터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